자, 분들 안녕하세요. 성경의 전영민입니다. 제가 지금 등산을 또 하려고 송정에서 여기 왔습니다. 산에 다닌 지는 약 지금 한 3시간 정도 되고요. 저 구두보 방패장이 있거든요. 저 앞에서. 오늘 파도가 조금 있네. 파도가 조금 있어요. 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부 다 운동 기구 있는 자리. 여기서 신곡산 갈라 그러면은 상당히 거리가 먼데. 신곡산 갈라 그러면은 상당히 거리가 멀리. 저 주변에가 송정으로 가는 길입니다. 저 앞에가 송정으로 가는 길. 여기로 가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길이 좀 힘드는 길 나와요. 그때 절 쪽으로 들어가서 나갔더만은 달맞이 길에 헬기장 있는 쪽으로 나오더라고요. 저 앞으로 저줄 넘어서 가봤거든요. 와, 저기 너무 높다. 그때 저 올라가면서 실시간 방송 한 적이 있거든요. 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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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길이 괜찮대.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상당히 힘드는 길입니다. 저 앞에 의자가 또 있었건데, 저 앞에 의자에서 제가 조금 쉬고 가도록 할게요.
너무 많이 다녔다. 여러분들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는 또 산에 다녀 보겠습니다. 여기에서 약한 3분 정도 쉰것 같습니다. 요 의자 하나가 있거든요. 지금은 길 좋은데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는 뭐 길이 완전히 안 좋아요. 라리라리라리라리. 계속 가야 돼. 이제부터 길안 좋아집니다. 길안 좋아지야. 내리막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조금 조절을 더 했습니다. 길을 많이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. 확실히 산에 다녔기는 휴대폰 열이 안 받는다. 열 받을 줄 알았더만. 계속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. 길은 큰 길이죠. 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가면은 좁은 길이 하나 나와요. 라리라리라리라리. 오늘 산에 사람들이 안 다닙니다. 아까 전에 또 사람 지나가고. 아, 좋다. 길 엄마이죠, 여러분들. 그때 요 근방에서 한번 넘어져가지고, 요 근방에서 한번 넘어지는 바람에 이제 요 내가 가채길로 가거든. 가채길로 갑니다. 옆으로 회땅 넘어지 보란 말입니다.
그래. 언제나 이제 길다 안 좋은 데 왔습니다. 길다 안 좋은 데 왔거든요. 오늘 등산 스키를 가져왔는데 제 앞으로도 산으로 다녀봤습니다. 달맞이 길 나옵니다. 여기서 길이 영 아니 있지. 제가 열로도 막 녹화 방송을 하면서 다니죠. 많이 다니는데 길 없습니다. 아이고, 또 길이 엉망이에요. 사람 소리 난다. 원발치에서 사람 소리 나는데, 두 사람. 발치에서 산, 산 온다. 낮에 들으면서 오네. 안녕하세요. 예, 가지 이거 맞아 떨어내야 되겠다. 죽은 가지가 사람들 잘못하면 눈치는데 죽은 가지가. 예, 죽은 가지거든. 사람들 눈치는데 징검다리. 또 여기로 가야 돼. 여기에서 내가 제일 애먹었던 자리, 길 없는 달 등산을 하다가 내려올 때길 찾고는 이제 여기로 가면은 요 산을 타면은 이제 송정리에 길 나오거든요. 송정리에 길 나와요. 길 없는 등산하면 송정리의 길로 나옵니다. 밑에 길로 가야지. 위에 길로 안 가면 밑에 길로 길이 두 갈래. 아이고 아이고 너무 잘못했다. 돌풀이에 너무 잘못했습니다. 아따 시원타.
그렇지, 오늘의. 진짜 좋네. 좁은 길 나오거든요. 저 앞에서 어떤 저 길이 좁아요. 조금 가다 보면은 또 큰 길이 나옵니다. 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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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상당히 좁은 길이에요. 여기에는 물이 안 마르는데 물 조금씩이라도 항상 내려가는 여기는 물이 안 마르. 다른 데는 다 물이 마르는데 이상하게 여기에는 물이 안 마르더라. 안 말라요. 다 물이 많이 내려오도 날씨만 가물어도 가물면은 물론 저렇게 조금씩 내려가거든. 물이 안 마르. 이제 또 조금만 더 가면은 저 길이 또 넓어집니다. 길이 넓어져요. 아따, 풀들이 많이 자랐다. 해운, 저 기장 삼각터면은 풀씨를 뿌리나가지고 개민들레꺼 엄청스럽게 많이 피고 있는데 아이고 길은 넓고 좋기는 좋습니다. 야, 또 열로도 가지치기 꽤 많이 했네. 열로도 가지치기 꽤 많이 했네. 다음 어디 나오면 충전 좀 시켜야 되겠다.
다음 주는 더 가지, 조금 더 가야 되거든요. 야, 아내를 저래 죽어놓으면 속하네가지고. 아내도 속았네. 바닥에 보면.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안에 길이 억수로 넓은 데가 하나가 있거든요. 안에 길이 좀 넓은 데가 하나 나와요. 성룡에 길 나올라는지 뭔가는 모르겠지만 절로는 들어가 보질 않았는데 이래 산에 다니도 제가 안 다닌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, 여러분들.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보다만 많이 알겠죠. 그저 등산을 할 때는 여기도 길이 안 좋습니다. 이렇게 계속 가겠습니다. 이 지금 산이 상당히 높은 산이거든요. 상당히 높은 산입니다. 계단 많죠? 아이고. 어떻게 올라가노? 가야길 밟고 올라가야지. 흙길 밟고 올라가야지. 흙길 밟고 올라가야지. 계단 안 올라갈래. 계단 안 밟고 흙길 밟고 올라갔습니다. 아이고, 거기 다, 거의 다 왔다. 아, 다, 거기 다 올라왔습니다. 그래, 에르마 올라올게요.
딱. 저게 매지 않아. 아, 이제 사슬 배가 고파는데. 사슬 배가 고파. 여기에서 조금 쉬고. 의자가 나가 있습니다. 의자가 나가 있거든요. 의자가 나가 있어요. 좀 쉬고 가도록 할게요. 아이고. 저게 뭘 사는 거? 무슨 소리인 건 모르겠어. 뭐 기계 소리 같은데. 자, 또 올라가 볼게요. 딱 열었는데 물이 말랐네. 이제 조금 오면 아마 지금 다 물길이 돼가지고 여기 지금도 물이 조금씩 비치는데 아. 자, 제가 녹화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또 녹화 방송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. 모두 안녕.